저는 그 천지신명님께서 저한테 그 선물을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제 수준으로는 판별이 안 돼서 스승님께 질문을 드립니다. 스승님께서 어제 식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식탐이 좀 많이 있습니다. 항상 체한 기운이 있어서 항상 힘들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저를 어떤 강의에 초대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침 강의였습니다.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침구사 선생님이셨는데 그 적체에 대해서 그날 마침 강의를 하시면서 그 적체는 양방으로는 안 된다. 침밖에 고칠 수 없다.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럴 때 제가 딱 받아들였을 때, 아, 이거 천지신명님께서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시면서 이런 인연을 주시는구나.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. 근데 그분이 친구사기 때문에 돈을 받고 침을 놔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. 침을 배워야만이 문화생들한테는 침을 놔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전에도 침 공부를 좀 하다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 홍익인간 인성교육장을 이제 갔다 왔습니다. 근데 저는 근데 이제 그날 공부 갔다 와갖고 꿈을 꿨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딴 분한테는 침 놓는 자리에 다 빨래 집게를 꽂아주고 저한테는 이따만한 침으로 요 인중에 침을 꽂아줬습니다. 근데 거기서 피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꿈속에서도 좀 두려웠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배에서 뭐가 확 내려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건지요? 아니면 제가 그 침을 배워서 그 적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주신 선물 같은데 제가 판별이 안 돼서 스승님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. 예. 침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침이라는 것이. 물질의 침이 있고, 비물질의 침이 있습니다. 사람이 하는 말은 비물질의 침이에요. 하는 말. 이것이 침이다. 이 말이지. 이것이 창으로도 갈수 있고, 칼로도 갈수 있고, 침으로도 갈수 있고. 이것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질량이 떨어진 침이 될 수도 있고, 아주 질량이 매섭게 어디든지 파고들 수 있는 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요런 게 있고, 우리가 의술로 하는 이런 침, 이거는 물질의 침이에요. 물질의 침은 이 물질로 해가지고 끊긴 기운을 다시 연결을 한다든지, 이런, 기를 다시, 돌게 해주는, 요런 침술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임시방편이다. 물질로 갖고 사람을 나섰는다? 요것은 임시방편이고, 이것이 맥히게 된 원인이 뭐냐?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 운용에 맥혔기 때문이다. 사람이 생각이, 이게 뭔가가 이렇게 맥히면, 그럼 내가 아파옵니다. 몸에 표가 나죠. 영혼과 몸은 일체 하나입니다. 내 영혼이 맥히면 육신에서 표가 나게 때가 있죠. 이래서 육신이 아파오는 겁니다. 영혼의 기운이 맥히면 사람들한테 말을 안 좋은 침을 맞았을 때, 바이러스가 올랐을 때, 이럴 때 내가 영혼이 운용되는 게 이게 뭔가 흔들리면 이제 이것이 인간 육신으로 표가 나는 겁니다.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충격을 받았기에 네가 소화가 안 되느냐? 이거는 바이러스에서 있다. 누구한텐가? 내가 시부모한테가 됐든 남편한테가 됐든 뭔가가 언젠가 충격받은 게 있어서 여기서 영혼에 네가 기가 맥혀가지고 여기서부터 소화가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합병, 이것이 만병의 근인이 된다. 사람이 말 한마디에 나는 환자가 될수 있고,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환자에서 벗어나는 회복될 수가 있다. 왜 지금 이 법문을 들으라고 하느냐? 너를 나사주려고 하는 것이다. 근데 나사주려고 이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가, 왜 여기서 안 낫고 멈췄느냐? 또 계산한다. 왜? 법문을 들기 너무 좋으면 좋은 걸 해라. 좋은 걸 하다가 누가 옆에 와가지고, 아, 그걸 저기 가면 나사 준다 그러던데, 그 흔들린다니 계산하는 거예요.
그러면 그거 가라. 가가지고 실컷 또 거기에서 가져 놀리다가 또 제자리 옵니다. 시간 낭비하지 마라.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. 왜 이 스승님이 지금 이 진리로 갖고 법을 풀어서 온 국민을 지금 아르켜주느냐.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내가 대할 수 없다. 온 국민이 전부 다 환자니 다 풀어야 된다. 이래서 기침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. 이 법문을 듣고 있으면 너는 속이 후련해지고 박수도 나올 것이고 막 미칠 것이고. 내가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게 체증이 안 내려간다라는 것은 네 생각이 얹혀 있습니다. 이걸 알고 내가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체중이 싹 내려갈 때가 있느니라. 아, 요런 것이지. 아,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의존하고 또 내가 침을 얻어서 배우려고 들지 마라.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다. 이제 침을 내가 배워서 내가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침을 놓는 것이지. 아,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정법을 알게 된다면 이 정법을 서면서 침을 놓을 겁니다. 그러면 잘 듣죠. 근데 침술을 내가 이 약도가 있어 침술이 온 사람이 많습니다.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침을 배운다라고 해가지고 침으로 사람 놔주려고 하지 마라.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. 내가 침을 배우면서 다른 걸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. 이래서 그는 재주를 방편으로 얻은 자리에 갔는데 다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선물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침을 내가 배웠으니 침을 쓰려고 들면 거기서 너는 다친다. 아, 요렇게 되는 거죠. 이걸 직업 삼지 마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 사람 의술을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나서야 되지 그 병을 나서려고 달라들고 이 재주를 가지고 네가 이 잘난 척을 한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네가 혼나게 된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인자는 사람 공부. 사람을 낮추는 사람이 되는 요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. 이해됩니까?